우필이 형제가 인사라도 하러 나오라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대국에 오게 된 것이 결정적인 게 마음이 확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2012년도 8월 26일 날 왔어요. 왔는데 2012년 10월 초, 그러니까 9월 말에서 10월 초, 목사님이 에베소 교정을 하라면서 이제 여튼 파일을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데, 그때 열심히 이제 교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오늘 이거 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전번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전번에 교회에서 제가 이런 게 있었어요. 속았다는 거, 제가 속았다는 거. 근데 그게 너무 부끄러웠는 거예요. 왜 속았느냐 하면은 그 목사님은 은사를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은사를 강조하는데 뭐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지주의 쪽으로 계속 영을 이제 강조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게 좀 뭐랄까 경험이 좀 많았었거든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쪽으로 싹 넘어갔어요.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 거기서 제가 한 8년에서 9년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끝이 왔어요. 한계가 와서 이제 도저히 이제 다니기가 어렵다. 근데 이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미련이 남아서 내가 받은 게좀 많았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있었는데 여튼 어떤 이제 때가 돼가 나오게 되면서 목사님 뭐 하여튼 대우계를 왔어요. 왔는데 이제 그 에베소서 내용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사람은 누구나 속는다. 속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사탄이 너무 강교하기 때문에 속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저는 그거 듣고 너무 깜짝 놀라 제가 위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깜빡 속았구나. 근데 이거는 내가 속을 수밖에 없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굉장히 이제 안식이 오면서 그렇지 내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마음이 들어가지고 기뻤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우필이 형제가 있잖아요. 이게 파란 글씨로 계속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제가, 8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전에 은사 뭐 그런 체험도 하고 했지만 왜냐하면 사람을 이렇게 발랄히 보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은 그걸 경험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받은 어떤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식구들한테도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판단을 하고 그랬었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뭐 그냥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으로 이제 최선을 다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식구들을 볼때 제일 속이 상했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대국에 와서 이게 싹다 이렇게 씻어졌어요. 제가 정죄하던 게. 그래서 저는 항상 대국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아요. 안 그랬으면 제가 괴물됐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식구들이 다 치고 있는 거예요, 쟤 때문에. 제가 막 너무 이러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못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따라와 하는데 못 따라와. 근데 그렇지. 그럼 내말 들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 대국에 오니까 여튼 교회 생활은 뭐 여튼 한 10년 정도 했는 것 같은데
알게 모르게 그 스며든 게 있잖아요. 스며든 게 있어가지고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남을 살리더라고요. 그 저는 남편이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순 모임에서 이 사람을 막 살려주는 거예요. 그 내가 붕괴했어요. 왜 이 사람 왜 살려주냐고. 아니 사실대로 해야지 왜 자꾸 뻥튀기를 하냐고. 그렇게 했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아니구나 한참 좀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정죄가 저도 조금씩 없어지면서 이제는 진짜 10년 정도 지나니까 정죄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 상황도 그렇고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죽어져요. 그냥 저절로. 그래서 아무 힘도 없이 집에 이래 있으면 애들이 아니고 딸, 막내딸이 집에 있는데 직장에서 와가지고 뭐 어쩌고 잔소리 해요. 그러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조금 지나가고 지방에 갔다 오더니 엄마 아까 내가 미안해.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어. 이런 거. 전에 그때는 내가 상상을 못하는 일에 네가 그렇게 말하면 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건데 지금은 여튼 할 수 없어요. 그냥 다 받아. 그냥 가만히. 그러니까 정죄하는 게 없어졌다는 게. 그래서 저는 대구교회 와서 이게 너무 감사하고 제 인생에서 대구교회에 온 게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구나. 주시려고 하셨구나. 작정하셨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오늘 오필이 형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하나가 저한테 해당 안 되는 게 없고 좀 더 거꾸로 되는 거예요. 복이 이제 오는 거죠. 이게 원수를 이제 제가 정죄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저도 정죄받지 않게 되고 하니까 남을 정죄하지 않고 그러면서 저도 살게 되고 딴 사람도 살게 되고 근데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로 보면 아직 좀 남아있어요. 제가 봐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살게 하는 게 저는 솔직히 이 대구교회가 정말 감사하고 이열래 목사님한테 그 처음 그거는 감사하고 그렇지만 그 성령의 그 뒤에 그 말 있잖아요.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이열래 목사님에게도 제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을 하셔가지고 정말 거기서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예전엔 기도했는데 지금은 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을 위해서 지금은 기도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여튼 이열래 목사님한테 참 받은 게 많고 한데 지금 현재는 목사님이 제발 정말 자기 생각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으로 좀 마지막을 아름답게 이렇게 다 마무리하고 가셨으면 하는 게 그냥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